저는 산업재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사 관련 산업재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뭐 과거사 갖고 워낙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래도 잡혀가서 쭈르겨 맞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저랬던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진을 네, 그 사진을 빠뜨렸네. 중요한 사진인데 왜 그러냐면은 유성 그 간첩 조작 사건 뒤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간첩 조작 사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 심양 선양 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영사가 증거 조작해서 보냈죠. 그 영사가 누구냐면은요 이때 내 밑에서 저 국정원 측 선임조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국정원이 그 일으킨 그 조작 사건 중에서 제일 센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또 반성하겠다고 해서 갖고 그 사건에 국정원 측의 대표 선수로 와서 이 뭐 보고서를 같이 쓴 친구가 유호성 간첩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정원은 어때요? 반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해체하고 재조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은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겠죠. 국가가 존립하는 한 그 국제에서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서 저도 그 사람들하고 겪어보니까 간첩 두들겨 패서 간첩 잡는 것만 하지 무슨 제대로 된 정보 활동이나 이렇게 이게 딱 그러니까 판단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딱 무조건 간첩이라고 규정하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 파트는 어떻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재활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근대 아니 정말 이 현대 정말 이 첨단 사회에서 그 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정말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조직을 해야 해요. 국정원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하도 이제 민혁당 사건이 뭐 2012년 선거였대요. 2012년 선거 때 뭐 두 개의 판결이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때 유신과 오늘이란 걸 연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게 들리는 공개장 해서 다 아주 저 꾹꾹꾹꾹 참아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인천하 그 입 다물라 해갖고 그 하여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대리만족이랄까요? 통쾌하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배상금 보상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유족들이 여기 그 여자분이 저 조카분이에요. 여정남 선생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 여상화 선생이 그 유족 대표 유족인데 뭐 장학금 같은 거 후배들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생활 파탄 나고 뭐 했었던 거 빚도 갚고 뭐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 뭐 친척들 뭐 힘들었던 사람들 또 아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런 애들 뭐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어요. 배상금이 제법 나왔었습니다. 근데 배상금의 구성이 이자 부분이 많아요. 75년을 듣고 그때 배상을 하면 얼마인데 그걸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이제 상당히 쌓이게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배상금 토해내라고 그 이자를 그 계산하는 시점을 75년이 아니라 이 재심에서 이게 밝혀진 그때로 돌려버리니까 이자 부분은 대부분이 깎여 나갔죠. 그래갖고 이제 이 저 배상금을 받았던 분들한테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그 국가가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연전연승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좀 주춤 재판 진행은 조금 주춤하게 듣는데 여전히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그 희한한 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건으로 죽고 고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까지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우리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간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하나 보시죠. 국가보안법이 만들 때인데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이거 뭐 경향신문인가요? 어느 신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뒷걸음질 친 겁니다.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뒷걸음질 쳤고요. 이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국가보안법이 황교안이 쓴 책이에요. 사진까지는 알 걸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58년도 이게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248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폭력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무시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농성하다 끌려갔는데 이때 농성 제일 세게 한 의원 그러니까 피도 물든 데서 울분의 6시간을 그 제일 이렇게 이제 실려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 오, 대한민국 누가 지키니? 이철승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죠? 우리나라에서 극우 정계구로 유명한 그 이철승이가 뭘 했어요? 248동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계약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져서 막았었다 이거예요.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 타락해 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력 간첩이 양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간첩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을 때예요. 국가보안법 없어도 간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제 그 이거는 4.19가 나고 그 이제 4.19가 난 다음에 불고지죄가 들어가요. 그전에 불고지죄가 없었어요. 불고지죄라는 건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 간첩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신고 안 하면은 그래서 부작위 행위죠. 법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부작위 행위를 그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혈육의 정을 끊으란 말이냐 이거 뭐 이제 그 말이 많았어요. 민속에도 악영향을 그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으로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유명한 공안검사 한옥신이에요. 한옥 씨는 공안검사지만 그래도 공안검사들 중에서는 나름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뭘 했냐면은 4.19가 터졌을 때 이승만 정권에서 그거 3.15 부정선거 항의 대모 터졌을 때 그 주머니에다가 뭐 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 시신에다가 삐라 조작해서 자기네가 가지방 긁어갖고 뭐 공산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노당 전당 공산당이 한 걸로 조작을 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부산지검 정보부장, 그때 공안부를 정보부라고 불렀는데, 그걸로 가서, 이거 아니야. 이거 민주시민들이 데모한 거야. 이승만 정권이 공안 조작을 하려던 걸 막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안검사로서는 그래도 자세가 괜찮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옥신 검사가 연금된 거 아니야? 간첩 혐의도 뭐 계속 조사받고 뭐 환문 이제 소환돼서 조사받는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법을 딱 만들고 첫 번째 걸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종 사촌 동생 어렸을 때 외가에서 같이 자랐어요. 같이 자란 한 입을 덮고 그 같은 방 쓰고 자란 동생의 북으로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룻밤 같이 잤어. 그리고 야, 너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 친형제 같은 사이니까 신고는 못하고 빨리 가라 했는데 북으로 38선 넘어 빨리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잡혔어. 그래서 잡아놓고 보니까 당대 그 공안검사 중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한옥신이니까 봐주긴 했습니다. 잡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옥신이는 그게 코에 걸려갖고 나쁜 사건들 있죠. 설거지 담당이 됐어요. 인혁당 사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난리가 난 다음에 인혁당 사건 항소심 전담 검사가 됐죠. 그리고 동백님 사건을 또 맡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 바뀌었네. 두 번째 걸린 사람이 하필이면 법무차관이에요. 법무차관에 요번에 친동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윽 하더니 법무차관은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어갖고 동생을 내보내고 동생이 안 잡힐 만한 타이밍.
그때 신고를 했어요. 동생이 왔다 갔다.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 이제 뭐 했는데 또 잡혔어. 근데 여기는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도 저, 그러니까 김영천이 불구지죄에 걸리진 않았죠. 불구지죄에 걸린 사람은 오하섭 교수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 유진온이니 뭐 그런 거 다 번역한 게 오하섭 교수죠. 이분 따님이 그때 저 작가로 유명했었던 오혜령 선생. 암에 걸리는 바람에 글 쓰는 걸 접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간증 그런 걸로 유명했고, 그, 저, 아드님이, 그 오혜령 씨의 동생이 유명한 오세철 교수. 우리 저 연대 교수로 했죠. 그런데 연대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내놓고 사회주의자예요. 여기. 사회주의 혁명연맹 뭐 그런 거 만들고 뭐 했었던 분인데, 그래도 연대에서는 잘라내질 않았죠. 연대에 그 아주 오래된 로열 패밀리가 있거든요. 오하섭 선생님이 그런 패밀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처남인지 매형인, 매분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으윽 하면서 여기 오시면 어떡하고 하고, 가라고. 문관에서 쫓아보냈는데, 집에 뜨지지 않고 쫓아보냈는데, 결국 이분이 첫 번째 구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구지죄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좌제 문제도 걸리는 게 이게 전두환 때 쓰리허 중에 한 명이 허화평이죠. 그런데 허화평의 친동생 허화남이 간첩사건을, 일본 관련 간첩사건으로 그때 징역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두환 정권에서 연좌제 폐지하고 한 게 그런데 일정하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